그다음 여론조사 어떤 거? 그다음 지난번에 그렇게 원하셨던 그 비, 네. 비호감 조사. 어, 여러분들 네, 이윤영 네. 소장님께서 아. 제가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. 네. 도대체 맨날 이렇게 누구 좋아하냐 좋아하냐가 아니라 진짜 여론조사는 혐오 정당 좀 저기 좀 뽑아달라. 네. 그랬더니 드디어. 찾아왔습니다. 예, 예. 요거는 8월 20일하고 22일 사이에 조사된 거고요. 아까 그 말씀드린 MBS 조사하는 그 회사들이 한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그 이제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를 비호감? 했는데. 비호감? 네. 미래통합당, 이게 이때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잖아요. 네네. 그 와중에 조사가 됐는데. 몇 페이지죠? 그 뒤쪽에 있어요. 뒤쪽. 맨 뒤쪽에 있어요. 예, 예, 예. 비호감도가 아, 예, 69%예요. 제 말 맞죠? 네, 예, 진짜 싫어요. 제가 그랬잖아요. 거의 예, 70%라고. 예. 그리고 특히 30, 40대가 정말 싫어요. 30대가 79%, 40대가 78%. 아,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. 예,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은 이게 선거예요, 여러분들. 표회로 가는 거예요. 어? 지금 비호감이 아무리... 70%예요. 그러니까요. 30, 40대는 80%. 정말 싫어해. 예. 생각을 해보세요. 30, 40대에서 10명 중에 8명은 미통당 하면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잠시 민주당에 서운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. 평균 75%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선거하면 지는 겁니다. 제가 그래서 이거를 꼭 지금 뭐 미통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비호감을 낮춰야지 저 정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비호감이라는 건요. 절대 그 당은 안 찍거든요. 네. 좋아하는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. 차라리 기권을 해버려요. 까마득으로 좋아하는 거는요. 네.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아, 요 정책은 나한테 좀 이 당은 싫지만 사업적이나 정책 면으로 나한테 좀 유리하다. 그러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거에 왔다 갔다 해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비호감이라는 건요. 변화지가 않아요. 한마디로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? 이렇게 싫어하는데. 네, 국민의, 그러니까 오히려 놀림감 되잖아요. 국민의 네. 적. 조금만 더 잘못하면 국민의 적. 국민의 침. 국민의 흠. 네. 국민의 힘들당. 뭐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. 그 로고가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시민들이 만들으셨더라고요. 아, 로고를. 전범기. 네, 그것도 있고 그 어깨에 네. 짐 지고 있는 그것도 있어요. 로고 나온 게. 제가 보면 전범기 빨간 마크에 넣고 딱